와중에 이렇게 사업을 벌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업체마다 다닐 때 저희 애기 아빠는 저렴한 가격으로 넣다 보니까 저희가 판매는 됐어도 이문이 없었어요. 아. 남는 게 없어가지고 적자였었어요. 마이너스. 아. 그러다 보니까 애기 아빠가 사업은 벌려놓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술을 좀 근근전전 했었어요. 더 아. 술을 접했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술로 많이 좋아하다가 그렇게 그냥 자기 본인을 가게끔 만들었죠. 아유. 그러니까 두 형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그러면 그 이 공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참 그때 많이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버지께서 자금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전부 다 좀 빚을 내셔서 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수습해 나가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럼 공장 있는 부지도 예, 전부 다 임대로. 임대로. 예. 그때 상황을 카메라에 잠깐 담아본 게 있죠. 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상황이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다 펼쳐놓고 이제 그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여름엔 얼마나 더워요? 더워서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낮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죠. 예, 새벽에 일을 하고. 일이 끝난 시간이 8시, 오전. 오전에. 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네. 하고. 새벽 그래야, 4시 뭐 이럴 때 나가서. 그래야 일을 하지, 안 그러면 땀이 나서. 네. 예.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겨울엔 또 얼마나 추웠을까요? 예, 겨울에는 이제 낮에. 아, 겨울엔 낮에.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세상 형제들이. 아유, 저렇게 손에 익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성환 씨, 네. 좀 솔직히 속도 상하고 좀 힘도 들고. 원망도 되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원망 많이 했어요. 원망 많이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긍정적인 힘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원망이 나중에는 긍정으로 또 변하더라고요. 아, 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네. 그 초반에는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기반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쌓아나가셨어요, 기반을? 이제 그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아예 모르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떡 내려가서 이제 장례를 마무리 짓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 이제 참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빚 달라고 이제 독촉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아버지가 하셨던 방법대로만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만의 돌파구를 찾아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어요? 네. 이제 뭐 저희만의 뭐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역시 판매를 젊은이답게 예, 예. 예,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